오늘 메이크업은 추운 겨울에 에스프레소 바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상상을 하면서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저는 일단 지금 선크림까지 발라줬어요. 근데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커버력이 좀 높은 쿠션을 한번 발라볼게요. 목이 왜 이러지? 일단 요 바닐라코 쿠션을 발라줄게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여드름이 미친듯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마는 와 너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오늘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너무 심했어요. 이게 환절기 때 그 인간들도 털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가을쯤에 머리도 엄청 많이 빠지고 지금 피부도 막 피부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그러네요. 근데 진짜 지금 벌써 11월인 게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파우더는 요거를 써줄 거예요.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살짝 약간 보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저는 이번 달 말에 치앙마이를 갑니다. 와 진짜 2019년의 마지막으로 해외를 나가고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해외를 나가네요. 어떻게 하다가 다른 유튜버 친구들이랑 가자 이래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박 4일 정도 치앙마이에 있다 올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좀 더 있고 저는 아무래도 마로가 걱정이 돼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고 3박 4일 정도 치앙마이에서 휴양을 즐기다가 오려고 합니다.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실감이 안 나요. 그냥 해외여행 나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다른 분들은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사실 아예 여행 갈 계획조차도 없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네요. 눈썹을 자라난 눈썹을 좀 뽑아주려고요. 요즘엔 계속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래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막 덥다가 밤 되면 또 막 너무 춥고 막 그러니까 참. 저 지금 하파크리스틴 렌즈 꼈는데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좀 브라운한 컨셉인데 그래서 브라운 렌즈를 꼈거든요? 근데 되게 직경도 너무 안 크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브라운 렌즈가 막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이랑 헤어라인 쪽에 일단 쉐딩을 좀 먼저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모던입니다. 이 모던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막 엄청 진하진 않아서 이렇게 좀 막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냥 오늘 색조는 짠! 이거는 투쿨포스쿨에서 에스프레소가 생각나는 달콤 쌉싸름한 베이지 프레소바 컬렉션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랑 블러셔 그리고 이렇게 틴트 세 가지 색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너무나도 탐나는 컬렉션이지 않나요? 출시 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는데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짠!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색감 진짜 미친 거 아닐까요?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바르기 좋은 이런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한 색상과 이런 카키색까지 딱 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이뻐요. 이렇게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색상들로 이루어진 요코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매트한 것부터 쉬머하고 글리터리한 색상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밀착력이 진짜 굉장히 좋고 가루 날림도 많이 없고 고정이 딱 잘 되는 섀도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정해볼게요. 일단 1번이랑 3번 색상을 섞어서 눈두덩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와 진짜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눈썹 앞머리랑 눈 앞머리랑 이렇게 살짝 연결시켜줄게요. 눈꾸미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아니 어제 자는데 마루가 코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진짜. 근데 원래 강아지들이, 사람도 그런가? 강아지들이 나이를 먹으면 코를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 말을 듣는데 약간 슬펐어요, 조금. 우리 마루 진짜 아직 애기 같은데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제 곧 11월 10일에 아 이게 10일 이후에 올라가구나 이게 아무튼 11월 10일에 마로 생파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좀 잘 못 챙겨줘가지고 이번 연도는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마로 생일을 케이크도 주문을 하고 풍선도 달고 그러려고요. 블렌딩 해줄게요. 3번 색상을 요 정도 되는 브러쉬에 묻혀주고요. 언더에 발라줄게요. 약간 그윽하게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색상으로 눈끝에 음영감을 좀 줄게요. 약간 더 눈이 깊이감 있게 보이도록. 발색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뽀용하게, 블러리하게 발색이 되어서 뭔가 좀 더 따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색상으로 쌍꺼풀 부분과 눈끝 부분에 발라줘서 조금 더 깊이감을 줄게요. 이 색상 진짜 이뻐요. 이런 색상이 은근 진짜 잘 없거든요. 너무 이쁘죠? 다음 요 5번 색상으로 손가락에 묻혀주고요. 눈두덩 중앙에 톡톡 발라줄게요. 요 4번 색상 이런 진주빛 컬러 색상은 눈 앞머리랑 언더 애교에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라이너는 이걸로 그려줄게요. 요거는 루나 거고요.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포그 그레이 색상입니다. 꼬리는 막 길게 안 빼줄 거예요, 오늘은. 또 살짝만. 요 정도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아까 써줬던 라이너로 점막도 좀 채워줄게요. 요 2번 색상으로 이렇게 언더 애교 라인을 조금 더 그림자지게 해볼게요. 그리고 언더 점막에 이런 베이지 색상의 펜슬 라이너로 채워줄게요. 진저 뮤트 색상으로요. 삼각존에 살짝만 채워줄게요. 마스카라는 이거는 퓨이고요. 제이 컬링 마스카라 1번 롱앤컬입니다. 이게 되게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 이 진주빛 글리터를 이 눈 앞머리랑 언더에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한 번 더 발색을 꽉 해줄게요. 코 쉐딩은 이 1번 색상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블러셔는 요 베이지프레소 블러셔를 발라줄 거예요. 이 투쿨 특유의 이런 요 삼색 블러셔 되게 익숙하시죠? 보시면은 케이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코랄, 피치,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화사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볼에 얹으면은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지면서 분위기 있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골고루 다 잘 섞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발라줄게요. 살짝 보송해지면서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발색이 되어요. 이거를 이렇게 턱 쪽에도 이렇게 발라주고요. 콧등에도 살짝만 이렇게 발라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줄게요. 이제 점도 살짝 찍어줄게요. 오늘은 살짝 오버립이 되게 해줄 건데 음영감을 더 깊이 줘서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1번 색상으로 이 입술 산이랑 입술 밑에를 살짝 음영감을 줄게요. 저는 약간 입술이 살짝 뒤집어 까진 듯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술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틴트를 발라줄 거예요. 짠! 틴트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이 틴트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물론 섀도우 팔레트나 블러셔도 너무 예쁘지만 처음에 딱 테스트 해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던 틴트예요. 이런 에스프레소 무드의 컬러들이라서 색상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처음에는 워터리하게 이렇게 수분감 있게 나오는데 얇게 블렌딩 해주면 뽀얗고 블러리하게 밀착이 되어요. 자, 일단 요 1호 베이지 로스팅 색상으로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향도 이런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 향이 나요. 진짜 너무 좋아. 경계선이 남지 않게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면서 블러 처리 해주듯이 퍼뜨려줄게요. 약간 요렇게 오바되게. 그리고 2호 휘그 블렌드 색상으로 입술 안쪽에 톡톡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 틴트가 워터겔 텍스처라서 굉장히 촉촉하게 발색이 되면서 커피콩 추출물이랑 로즈잎 열매 오일이 함유되어서 블러리하게 밀착이 되어도 진짜 전혀 건조하지 않고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을 줘서 너무 예뻐요. 이 틴트는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런 니트를 입어줬습니다. 이거는 샵사이다에서 주문을 했고요. M 사이즈로 입었어요. 치마는 요런 코듀로이 브라운 스커트를 매치해줬습니다. 요런 옷핀 장식이 포인트예요. 귀엽죠? 요렇게 하면 따뜻한 느낌의 윈터 베이지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From the high